자,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웹 3.0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2022년 새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? 암호화폐, 블록체인, 메타버스, NFT 등과 연계되면서 인터넷 기술 웹 3.0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자, 과연 이 웹 3.0을 통해서 어떤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우리 또 주식 투자할 때 어떤 면들을 살펴봐야 할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웹 3.0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이 웹 3.0 자체를 일단은 좀 어려워하시는 분은 이게 도대체 뭐냐, 네. 뭐 그럼 1.0도 있었고 2.0도 있었냐라는 네.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은 개념 설명부터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. 네, 웹 3.0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인터넷을 써왔을 때 이제 세 번째 세대로 넘어간다라는 뜻을 말씀드릴게요. 네. 일단 원래 이 인터넷이 제일 처음에는 미국 방송에서 알파넷이라는 그 미국 군용 세대 네트워크가 그쵸, 이제 그쵸. 민수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웹 1.0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윈도우에서부터 해가지고 그렇죠. 아주 그 옛날 세대에 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이제 넘어와서 지금은 아까지는 2.0, 웹 2.0이라 그래서 이제 중앙에 IDC라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 큰 거를 두고서 이 그 큰 곳에서 이제 뭐든지 왔다 갔다 하고 했다면은 이제 웹 3.0이 되면서부터는 수많은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이 각자 각자에게 분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IDC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대신에 플랫폼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서는 돌아가는 여러 가지 그 이 각종 상호작용들이 앞으로 더 중요해진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. 네. 네. 자, 웹 3.0에 대한 개념 정의를 좀 해주셨는데 그런데 요즘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아니면 트위터의 전 CEO였던 잭 도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웹 3.0과 관련돼서 논란 뭐 트위터로도 주고받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. 사실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끼면 약간 이제 좀 투기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네. 중요한 거는 이 웹 3.0이 나오게 된 가장 큰 혁신적인 기술이 두 가지가 뭐냐면 NFT하고 메타버스입니다. 그렇죠. 그다음 블록체인,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을 또 꼽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 기술이 이제 완전히 구현이 되는 상황이 되면서부터 이제는 사실상 이제 새로운 웹 시대를 이제 우리는 맞이하게 됐다라는 걸 뜻하게 되는 거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비트코인이라든가 암호화폐의 논쟁이 뭐였느냐?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거나 그쵸. 아니면은 거래소에서 누군가가 장난을 쳤을 때 이 많은 비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들이 갑자기 증발해 버리거나 도난당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. 근데 이제 NFT 기술이 나오기에 됨에 따라서 이게 쉽게 얘기해서 각 그 암호화폐에다가 일련 번호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. 이거를 민팅이라 그러는데 일련 번호가 적히고 이거를 도저히 복제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됨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 CBDC 같은 이런 새로운 형태의 화폐에도 다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앞으로 이제 이런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. 네. 네. 자,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NFT나 메타버스나 블록체인이 계속 내년에도 더 주목을 받고 기술도 개발될 것인데 그러면 웹 3.0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? 일단 여기에서 가장 큰 것은 역시 핵심 기술이 크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이제 블록체인이 되고 그다음 메타버스, 그다음에 세 번째가 NFT, 그다음에 각종 보안 기술, 특히 이제 DID라 그래 디지털 아이디 즉 디지털 신원인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핸드폰에 나오는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은 운전면허증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기술들이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하게 된다라는 거죠. 그럼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보안 관련주들이 앞으로 2022년도를 굉장히 강하게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관련 주들을 더욱더 지켜봐야 되고 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서 앞으로 이제 이 웹 3.0이 더욱더 이제는 플랫폼 전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. 사실상 전 세계가. 그러면 이 플랫폼에 대해 가지고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이전에 그 바이두 같은 경우,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소스의 플랫폼을 아예 공개하겠다라고 이런 계획을 내놓을 정도로 이제는 굉장히 그 패권적인 성격까지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특히 그 이제 디지털 화폐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다섯 가지 부분은 앞으로 더욱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2022년도에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결국에는 이제 올해 후반기부터 뭐 NFT나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막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바로바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내년에도 아마 이런 움직임은 계속 오히려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.
자, 이렇게 NFT와 그리고 웹 3.0과 관련된 이슈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자, 오늘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두 가지 이슈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. 자, 올해 이제 마지막 방송이고 내년 새해 또 이제 소장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고생 많으셨고요. 네. 새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뵙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